여기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. 예. 이 컨테이너 박스가 우리 집 담, 우리 집 담에 이 도로가 있고 요 밑으로 이런 축대가 있었어요. 돌이 큰 돌이 축대가 있었어요. 근데 여기 컨테이너 박스를 허벌판에 세워놓더니 큰 자물쇠를 갖다가 붙여놓더라고요. 이 컨테이너 박스가 그리고 그 저기 새콤이라는 거 딱 써 있어요. 컨테이너 박스가 일반 컨테이너 박스 가지고 새콤 컨테이너 박스였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초첨단 기계로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모든 걸 다 도청하고 이게 자동차도 오토로 해놓으면 라이트를 꺼버리고 캄캄한 밤에 라이트를 꺼버리는 거예요. 급발진시키고 이러니까 오토로 하지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자꾸 인터넷에 올리니까 이거 문을 활짝 열어놓더라고. 언제나 새 자물쇠를 잠궈놓던 문이 활짝 열리고 이렇게 꺼멓게 이제 우리 집 앞에다가 이제 여기 우리 집이잖아요. 이 담배랑 우리 집 앞에다 이걸 해놓고 나서 여기다 사람을 상주시켰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이번 겨울에 죽었어요. 여기서 계속 연기를 품어서 우리 집으로 올렸죠. 우리 집 여기 담이고 그런 이제 놀라운 게 이렇게 예, 돌이 이렇게 축대가 여기가 아직도 그 파이프가 있나 하고 사진 찍으러 갔더니 그걸 전부 다 이거 이렇게 되고 했어요. 요것은 저 구청에서 공사할 때 쓴 거고 요 밑에가 이게 돌이 있었는데 저 오네요. 돌이 있었는데 예. 여기다가 이게 공사를 했네요. 공사를 했어요. 요, 저거 저놈들이 그 하수인이 저기서 올라와요. 공사를 했고 여기 이 우리 파이프 넣었던 자리가 저기 있네. 저기 저기 두 개 있네. 파이프 여기가 난데없이 사람 죽고 없는 빈터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시멘트 공구를 쳤어요. 흔적을 없앤 거죠. 난데없이 이 공사를. 난데없이 여 밑에다가 원래는 돌이었거든요. 큰 돌인데 전부 공사를. 그리고 저기 우리 파이프에 묻었던 자리가 구멍이 그대로 있네요. 지금도 하겠다는 거죠 이게. 저 파이프 저 구멍이 있네요. 여기가 파이프 구멍이 있어. 다른데 이게 지금 큰 돌인데. 그 돌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. 내가 그 돌들이 어떤 식으로 돌로 난데없이 왜 내가 그 거기에 파이프로 낸 돌 사이에 그 파이프 붙은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게 그 이런 식으로 돌이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. 그리고 이 사이에가 이게 그 저 이 돌 사이에 이렇게 파이프가 우리 집 쪽으로 향해서 있는데 그것을 다 이 돌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 위에다가 또 그 콘크리트를 쳤네요. 그 사람 죽어버리고 빈집에다가 참 웃기죠.